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드레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마파두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은근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맛있는 마파두부 해치지 않아요. 마파두부 만들기 꾸구 꾸구.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먼저 집에 있는 야채들을 잘게 잘라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저는 양파, 애호박, 버섯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파의 흰 부분을 다져서 한 접시 놔뒀고요. 다진 마늘도 필요하고, 다진 생강이나 생강즙도 약간 있으면 좋지만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분물이 필요해요. 전분가루와 물의 비율은 1:3이고요. 저는 전분가루를 크게 한 큰술, 그리고 물을 3배 넣어서 잘 풀어서 준비해줬습니다. 그리고 마파두부의 중요한 또 다른 재료는 역시 두부겠죠. 두부를 깍둑 썰어서 채반에 물기를 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진 돼지고기가 필요해요. 소스 중에는 두반장이 제일 중요한데, 두반장은 사신한 게 좋아요. 그리고 맛의 또 다른 비법은 굴소스인데요. 하지만 있으면 넣고요, 없으면 패스하세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도 필요합니다. 재료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넓고 깊은 공중팬을 불에 올려서 식용유를 생각보다 많이 넣어줬어요. 고춧가루를 크게 서너 숟가락 넣어주고요. 이때 매운 고춧가루랑 안 매운 고춧가루를 1:1로 넣으셔도 좋지만, 저처럼 그냥 안 매운 고춧가루를 쓰셔도 돼요. 다진 마늘을 한 조각 넣고 대파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볶아줍니다. 고춧가루랑 다진 마늘, 식용유만 넣어서 달달 볶아주면 고추기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파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파기름 겸 고추기름이 완성돼요. 마파두부에는 고추기름이 꼭 필요하거든요. 다진 생강을 약간 넣어주고 계속 볶아낼게요. 생강은 곧 들어갈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애줄 겁니다. 근데 생강이 없으시면 그냥 청주나 맛술을 고기 넣을 때 넣으셔도 잡내를 없애줍니다. 가열을 하면서 만드는 요리에 들어가는 알코올은 조리 중에 증발하니까 미성년자도 모두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를 원하는 만큼 넣어서 잘 볶아주세요. 나무주걱이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나무주걱이 탈출해서 급하게 숟가락으로 볶아줄게요. 자작하게 볶아질 때 소스를 넣어서 맛을 내볼게요. 우선 두반장을 두 숟가락 넣어줍니다. 그리고 굴소스는 아까 말했듯이 패스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반 숟가락 정도만 살짝 넣어줄게요. 굴소스는 많이 넣으면 엄청 짜기 때문에 조금만 넣거나 패스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준비한 야채도 같이 넣어줄게요. 야채는 고기 넣을 적에 넣었어야 됐는데 제가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럴수가. 그래도 볶음 요리의 장점은 아무리 순서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겠죠? 다 익기만 하면 되니까요. 꼭 바닥이 눌러붙지 않는 코팅이 잘 된 팬에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작은 컵으로 한 컵 정도만 넣어주세요. 저는 쌀뜨물을 넣었어요. 이렇게 잠시 후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오를 때 아까 준비해두었던 전분물 있죠? 그 전분물에 전분이 아마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넣기 전에 다시 한번 휘휘 풀어주시고 동그랗게 한 바퀴 둘러서 넣자마자 얼른 저어주세요. 전분물이 마파두부의 점성을 만들어서 걸쭉하게 먹기 맛깔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깍둑 썰어둔 두부들을 올려주세요. 두부는 뭉그러지기 쉽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게 조심히 살살 저어주세요. 많이 안 저어도 괜찮습니다. 소스만 묻으면 돼요. 이렇게 마파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우후!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서 해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접시에 흑미밥과 함께 담아서 김치를 얹어 먹었더니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건강한 봄 맞이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 팬이 뚜껑이 없어서 안 맞네요. 쏙 빠질 것 같습니다. 대신 후라이팬으로 쏙! 여러분 뚜껑이 없으면 후라이팬으로 덮어주세요. 후.